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샤킬 오닐은 데미안 릴라드가 포틀랜드를 떠나야만 NBA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찰스 바클리는 요즘 선수들이 예전 시절에 뛰었다면 10점도 못 넣었을 것이라 얘기했네요. 벤 시몬스와 리치 폴은 8월에 필라델피아 관계자들을 만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시몬스는 필라델피아를 위해 플레이하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브루클린은 빅맨 자릴 오카포를 웨이브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아쉽게 은퇴했던 크리스 보시는 코치로서 코트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덴젤 발렌타인은 클리블랜드와 2년 부분 보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제러드 벤더빌트는 3년 13.8밀리언 달러에, 조던 맥러플린은 3년 6.5밀리언 달러에 미네소타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에드먼드 썸너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 예정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로 간 고란 드라기치가 댈러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멤피스로 트레이드된 마크 가솔이 스페인 리그로의 복귀를 위해 웨이브될 예정이라고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